현정씨, 현정씨 뭐예요? 이게 바로 노동. 이거 왜 하는 거예요? 레이버. 왜 하는 거예요? 이거요. 이따가 발대 씌고 오는 학생들한테 주려고요. 왜 줘요? 저희 방콕 몸을 통해서 한국을 좀 더 쉽게 알리고 또 뭔가 선물을 받아간다는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죠. 네. 클라라, what are you doing now? I'm putting this into the bag. Why? Because it's a gift for every participant of the conference. Ah, are you exciting? Yeah, I am. Thank you. Jessica, what are you doing? Putting stuff in bags? I don't know why. Fantastic. 한지원님, 뭐예요? 오늘 발대식에 참여하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물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네, 과거에 발대식에 왔던 학생에다가 오늘 직접 연구원이 되다니까 어때요? 이것을 준비하셨던 방크 분들에게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이걸 받으실 분들에게도 정말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시는 청소년들, 대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문화유산홍보대사는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정말 재밌을 것 같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제시카, 맛있어요? 물어봐주세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저는 브라라입니다. 저는 프랑스 사람이에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왔어요. 한국문화유산 홍보대사 14기 발대식에 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같이 우리 유부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대표하는 직지를
세계 홍보해봐요. 오늘 열심히 발제식 강연 들으시고 활동 열심히 하세요. 뭔데요? 비행기 만드는 거. 아, 나 될 거야, 파일럿이야. 아이 플라이 맛있다. 그래서 오늘 여기 꽉 찰 만큼 되게 많이 와주셨어요. 멀리서 와주시느라 더운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오늘 의미 있는 강의 많으니까 잘 듣고 가시면 도움이 다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영택 청주 고인세 박물관 단장님께서 축사를 해주실게요. 앞으로 오실 때 같이 한국 홍보와 문화 교류를 통해서 사이버 민간 유지관 역할을 하고 계시는 우리 반기태 반크 단장님 여러분께서 연구원 여러분께도 노고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기태입니다. 진짜 제주도에서 캐나다에서 또 프랑스에서 미국에서 부산에서 강원도에서 경상북도에서 곳곳에서 하나의 꿈을 통해서 우리가 모였어요. 또 우리가 선물을 100개 준비했는데 보셨어요. 그래서 따로 저희가 못 드리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따로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신기하잖아요. 그쵸? 우리 여기 왜 모였을까요? 여기 왜 왔어요?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가치를 전세계에 홍보를 왔잖아요. 그쵸? 근데 우리의 꿈이 벌써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몇 기죠? 14기. 14기 동안 똑같이 여러분들과 같은 꿈을 꾸신 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열심히 활동했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저는 프랑스 파리에서 왔어요. 저는 방금 인터넷 하고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저는 홍대사 홍보대사 그라라입니다. 어떠세요? 느낌 어떠세요? 자, 어떠세요? 시티크 때 유투 이제 그레이트. 어떠세요? 어떠세요? 자, 한마디 해주세요. 어떠세요? 너무 멋져요. 시티크 유투 그레이트. 자, 우리가 하는 꿈이 한국인들의 꿈이 아니라 프랑스와 미국과 세계인들의 꿈과 함께라는 게 멋지잖아요? 어떤 이의 꿈은 그 나라의 꿈이지만 또 누군가의 꿈은 한국을 넘어서 세계인들과 함께하는 게 더 좋은 것 같고요. 직지가 프랑스에 있지만 우리가 말하는 것도 중요한데 프랑스 친구가 직접 이 중요한 직지를 프랑스 도서관에서 전시회도 안 하고 홍보도 안 하고 창고에 묻혀두니까 그 슬픈 목소리를 이 친구가 배웠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알고 싶대요, 여러분처럼. 그리고 미국에서도 한국을 배울 때는 거의 기회가 없고 일본과 중국을 배웠네요. 배울 수 있죠. 하지만 중국을 배울 때는 교과서에 30페이지 나와요. 일본은 20페이지 나오고 한국은 한 페이지인데 그 한 페이지가 우리나라는 중국과 일본에 배워요. 속국 식민지라고. 유구한 역사가 없다고 배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 친구가 직접 우리처럼 분노해서 그 분노를 날 위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알리기 위해서 여름바 전체를 봉사하러 왔어요. 멋있죠?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부산에서 서울까지 여러분 하루가 아니라 주말 동안 왔어요. 자, 어떤 마음으로 방콕에서 왔는지 한번 톱을 알아주시겠어요? 여러분 선배예요. 2달 전까지만 해도 이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이제 이 자리를 넘어서 이제 방크의 모든 활동을 많이 기여하고 싶고 대한민국을 올바르게 알리는 데에도 많이 기여하고 싶어서 인터넷 기다림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접속되는 사이트가 어딘지 아세요? 네, 맞아요. 구글이에요. 구글은 이제 전 세계 제1위 검색되는 사이트인데 혹시 5위까지 어떤 게 있냐면 뭐 유튜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섯 번째가 위키피디아 백과사전인데요. 위키피디아에 영어 사이트에 580만 건의 컨텐츠가 등록되어 있대요. 근데 동해나 독도 찾아보면 다케시마, 뭐 Sea of Japan, 리앙크루트락스 이렇게밖에 검색이 안 돼요. 많은 회원들이 위키피디아에 너의 잘못됐으니까 고쳐라 이러니까 이제 Sea of Japan이나 독도 이 내용을 일반 회원들이 고칠 수 없도록 막아놨어요. 그럼 이상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독도인데 왜 Sea of Japan인가? 확인해보니 얘네들은 방커 회원들로부터 너무나 요청이 많이 온대요. 그래서 일부 사람들만 그 내용을 바꿀 수 있게 해놨대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새로운 컨텐츠를 등록하자. 그렇게 시작한 게 위키피디아 영어 사이트, 독일어 사이트,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폴란드어, 네덜란드어 이렇게 여러 국가 언어의 한국과 관련된 동해와 독도와 관련된 내용을 실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안용복, 이사북, 그리고 울릉도에서 자란 해국, 섬길인초 이런 식물들 포함해서 해저지형 이런 것들도 이제 영어로 번역을 해서 한국어를 영어로 번역해서 또 이제 프랑스 인턴 클라라가 있는 것처럼 프랑스어로 번역을 해서 또 번역을 부탁을 해서 받으면 그걸 위키피디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등등 사이트에 업로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등재가 안 됐었어요. 처음에 동해신묘라고 강원도 강릉에 있는 신묘를 등록하려고 했는데 독일어 사이트에서 얘네가 막은 거예요. 왜 안 되나 싶어. 처음에는 등록이 됐다 그랬길래 와 성공했다 싶었는데 그 다음날 다시 접속해보니까 얘네가 막아놓은 거예요. 왜냐? 제가 올린 정보, 인용들, 레퍼런스 이런 것들이 신빙성이 없대요. 다 한글로 돼 있어서 못 알아먹겠대요. 그랬는데 새로 다시 시도를 했어요. 다른 내용 올리고 이제 좀 더 신빙성 있어 보이는 영어 자료들을 첨부하고 올려서 지금 벌써 약 20개의 컨텐츠를 한국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 일본어, 러시아어 등등 해서 20개의 컨텐츠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작업을 방크랑 하게 된 이유는 지금까지 제가 9년, 10년 동안 방크 활동을 하면서 여러 시점을 시도해왔지만 받아주는 데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직접 한국과 동해와 독도와 관련된 컨텐츠들을 외국인들이 모르는 컨텐츠들을 업로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한국을 더 알리는 데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해국이라는 꽃을 외국인이 궁금해서 자기 구글에 검색했을 때 가장 먼저 뜨는 게 위키피디아 사이트거든요. 위키피디아가 구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이제 예전에 유명한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인 백과사전 사이트가 되었는데 이제
등록하고 나서 그 다음날 해국을 뭐 독일어 위키피디아 사이트에 검색하니까 제일 위에 뜨는 거예요. 와, 신기하다 싶었어요. 제가 그대로 올린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위키피디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등록을 한 것처럼 누구나가 등록을 하고 수정을 하고 보완을 할 수 있어요. 방크 회원들도 저처럼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는데 이게 등록이 되고 또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수정도 되고 보완이 되어서 내용이 좀 더 다채로워지는 거예요. 제가 비록 할 줄 아는 게 영어랑 한국어밖에 없는데 독일어로 올린 것들을 외국인들이 내용을 찾아보고 인용글을 남기고 커멘트를 달고 이러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어요. 제가 처음 방크를 시작했을 때는 진짜 중학생 아무것도 모르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는 새로운 컨텐츠를 등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 동안 그런 일을 하고 있고 또 제가 방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걸 배워나가신 것처럼 저도 많은 것을 배워나갔고 앞으로는 여러분들처럼 홍보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번 인턴을 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을 학예연구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학예연구사라고 많이 부르고 외국에서는 큐레이터라고 많이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큐레이터란 용어도 지금은 한국에서도 통칭해서 쓰는데 주로 박물관에서는 학예연구사, 미술관에서는 큐레이터 이렇게 나눠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학예연구사라는 직업이 어떻게 보면은 또 이러한 역사나 Nature scene. Okay. 그분들은 이제 자신 나라의 문화가 아닌 우리나라의 문화를 사랑해주고 알리려는 점에서 이제 우리나라 문화를 사랑하고 알리려는 우리 입장에서 되게 고맙고 존경스럽고 그런 입장이고요. 그리고 되게 이런 교육을 받아서 되게 기분이 좋고 약간 휴가 중에 왔는데 의미도 있고 앞으로도 꾸준히 참가할 계획입니다. 최대한 많은 자료를 참고해서 최대한 많은 언어로 최대한 노력하여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한국밖으로 가셔서 네. 우리 문화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걸 보고 저도 이제 외국인들도 하신 것처럼 저희 문화의 가치를 중요하게 다시 생각해보고 이렇게 많이 알려주겠다 생각했어요. 진짜 좀 특이하거든요, 한국은. 귀족유산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엄청 많이 가치 있고 뭐 그 내용이나 그 수급자뿐만 아니라 그 내용에 있어서도 타의 추종을 정말 부러워할 정도의 기록유산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지 그런 생각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어요. 문화라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 한국인들이 살았던 우리 그런 정체성이 묻어나는 거잖아요. 그 중에서도 기록유산은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나라에 이렇게 기록유산이 많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기록유산을 많이 목숨을 걸고
기록을 남겼을까라는 생각을 저 지금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게 이제 한국의 문화유산, 뭐 기록유산에 관련된 자료인데 여러분들 받으신 자료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거는 여기 한반도 지도죠. 그리고 한국의 기록유산에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시정 전에 어땠는지 그리고 시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여러분들 다 캡처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전에는 어땠는데 어떻게 바뀌었다라는 거를 무조건 기록을 남. 저희가 캐나다에서 우리 캠페인을 진행했는데요. 파트 회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잘 끝낸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청원은 12,000명 이상이 참석했고요. 그리고 캐나다 학교에서도 현재는 일단 깃발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개발 방침책을 내놓으시지 않으셨고 이제는 저희가 돌아가서 9월 달에 다시 개발 방침을 요구할 생각입니다. 방크에서 많이 도움을 주셨는데 앞으로도 다른 나라에서 생기는 우울기 사건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직지가 아직 세계에서 첫 그 인쇄물인지 몰랐는데 근데 오늘 강의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됐고 그러고 되게 뜻깊은 분들도 많이 만나셔서 되게 좋았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직지를 홍보할 수 있게 방크 분들께서 많이 홍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